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얼마 전에 2025년도에 12 지지 중 진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내년 을사년은 좋다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자가 있는 사람도 여러 부분에서 좋으니 한번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을사년에 사주에서 자가 있는 사람이 좋다. 자는 이제 띠로도 볼 수 있겠죠. 쥐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48년생 무자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60년생 경자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72년생 임자생이 있습니다. 48년생, 60년생, 72년생, 84년생 갑자생, 그 다음에 96년생 병자생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쥐띠들 을사년에 저는 좋다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좋냐? 쥐띠들은 창업이 아니라 지는 창업을, 용띠들은 창업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거래운 이런 부분에서 괜찮다 그랬는데 쥐띠들은 창업보다는 소속운. 만약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취업은 소속이 되겠죠. 취업. 공부하는 사람들 시험은 이런 부분이 쥐띠에게는 저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뭔가 어디 소속으로 들어가는 거 승진이 되든 합격을 하든 시험에 관계된 거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이 쥐띠들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업은 그렇다고 창업은 좀 약한데 그렇다고 창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보편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왜 그런가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쥐띠들. 그래서 내년에 쥐띠들은 올해 갑진년 조금 힘들지만은 양력으로 11월달 올해 11월달 양력으로 11월달에 이런 부분을 한번 도전해봐라. 시험에 대해서 쥐띠들. 그리고 내년에는 무조건 하반기가 아니라 상반기를 노려라 이 이야기죠. 상반기. 상반기 중에서 인월, 2월달을 이야기해주죠. 2월달, 3월달, 4월달을 한번 노려봐라. 쥐띠들. 시험에 관계된 거, 시험, 취업에 관계된 거, 올 11월달과 이 상반기를 노려 하반기는 좀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한 글자, 한 인자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일부에서는 어떻게 그 한자만 갖고 설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제 이야기 또한 이것도 한번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이 한 인자만 갖고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중률이 높을 것이다.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쥐띠들 내년 괜찮다. 만약에 예를 들면 태어난 시에서 자시에 태어난 사람이 있겠죠. 자시 태어난 시. 자시에 태어난 사람도 일단 취업에 관계된 거 소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다.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올해 용띠해에 도전하는 것은 자시에 있는 사람들 올해 예를 들면 쥐띠들 올해 예를 들면 갑진년에 어떤 걸 도전해보라 이렇게 하기는 조금 약해요. 진 속에 모토가 있어서 그래도 좀 다행이지만 사회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을사년과는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갑진년에 진 속에 모토가 있는 것이 이 소속과 관련된 것에서는 영향이 예를 들면 한 3알이라면 을사년은 거의 8알 정도 9알 정도 된다. 아주 굉장히 농도가 높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실 태어난 사람도 그렇다. 자, 그러면 자를 한번 이해를 해보자. 자, 오행상 수에 해당이 됩니다. 오행상 수, 물이죠. 계절로는 겨울을 이야기합니다. 한겨울, 한겨울, 춥고 냉하죠. 한겨울에 물에 해당이 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수의 자는 물의 특성은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수생목을 해주느냐, 목적이 뭐냐, 수생목을 해주느냐, 수극화를 해주느냐.
얘는 수생목을 하든지 수생나무를 키워주는 목적을 하든지 아니면 극을 한다는 거죠. 수극화. 근데 극을 하는데 화를 극하는 것이 4하고 5가 있는데 5는 좌우상충을 때리죠. 극을 하죠. 예를 들면. 근데 이 4는 자가 4를 극하지를 않아요. 왜 극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는 4를 좋아한다. 자요사 그리워한다. 자가 은연중에 얘를 사를 굉장히 그리워하고 좋아한다입니다. 자요사라 그럽니다. 그리워하고 반긴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얘가 춥고 냉한데 수생목을 못해요. 물은 물인데도 너무 춥고 차갑고 그러기 때문에 나무를 수생목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 수생목을 하냐면 여기가 화기가 들어올 때는 얘가 화의 기운이 들어갈 때는 따뜻해지면 얘가 수생목을 해서 목을 키울 수 있다는 걸 이야기 주겠죠. 두 번째는 얘가 자라는 인자가 자는 오행상 순대 누구에 의해서 이 수가 지하수든 지하에 있던 물이든 그것이 그대로 고여 있을 수 있냐면 무토에 의해서 고일 수가 있다. 토국수를 당해서 토의 무토에 의해서 저수지가 될 수 있다. 지하수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인신사에서 유일하게 사자가 무토를 쓰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무토. 사수에 무병감이 있는데 아니 무경병이 있는데 무경병. 이 무토가 이 사주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누구에게? 자수에게는. 당연히 얘들 경과 병화가 중요하죠. 그런데 유일하게 자에 한해서만큼은 이 무토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왜? 지하의 저수지 역할을 하니까 지하에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얘는 수는 사수의 무토를 만났을 때 격이 형성이 되니까 악취업과 시험과 승진, 소속에 관계된 글자에서 웅덩이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이때 그래서 이 쥐띠들 자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좋다 이걸 해줘. 만약에 태어난 날이 일지가 태어난 날이 만약에 좀 자에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배우자 자리죠. 주거 자리죠. 그러면 배우자의 이성이 들어오고 결혼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 뱀띠가 내년 을사년에 주거 자리에 새로운 틀이 형성이니까 집을 매입하거나 이럴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자는 살을 좋아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사주에 자인자가 네 개의 기둥 중에서 자인자가 있는 사람이라면 올해 11월 달에 한번 양력 11월 달에 도전해봐라. 내년 특히 하반기보다 상반기 2, 3, 4월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전해봐라. 변화가 일어나고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육친 관계에서 만약에 이렇게 했다 얘기했다면 갑자다 이렇게 되면 자는 인성이겠죠. 자 인성이면 육친 관계에서 어머니에 해당이 되고 또 자는 인성이니까 공부에 해당이 되고 학문에 되고 문서에 관련된 거겠죠. 문서 어느 자리면 주거자리겠죠. 주거자리에 인성에 관계된 글자가 사가 들어오니까 사가 들어오니까 얘는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단 조건 하나만 이야기하자. 어떤 조건이냐. 얘가 이렇게 잘 얘하고 사하고 짝짝꿍을 잘 맞춰 가려고 하는데 딱 하나가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예를 들면 이렇게 자축띠인데 태어난 달이 만약 오달이어서 좌우상충을 하거나 상충이 이럴 때는 얘가 근본적으로 얘가 깨져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깨져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격이 떨어진다. 충이 없는 상태에서 형이 없는 상태는 다 지금 제 이야기한 것을 참고하면 되고 충이 있을 때는 조금은 아쉽다. 그게 격이 한 단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걸러내자 이걸 이야기해보니까 참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자가 있는 경우는 괜찮다. 신자진이 있어도 괜찮다. 오히려 그런 게 합이 있어도 이런 경우는 내년 을 사년엔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에 자가 있는 사람들, 태어난 특히 연과 태어난 시에 있는 사람들, 특히 연과 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난 달에 있는 사람, 태어난 날에 있는 사람들, 일지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 주구에 관계된 부분에서 기람을 얻을 것이다. 참고해 보시고, 태어난 달에 자가 있을 때는 생활 패턴이 달라질 것이다. 갑자기 사람이 올 11월부터 굉장히 의욕적이고 매사 모든 부분에서 밝아질 것이다. 이게 성향이 좀 달라질 것이다. 사회운에서 어둠의 시간이 어둠의 어떤 그런 현상에서 벗어나서 밝음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개인의 성향, 특성 자체가 조금 긍정 모드로 변하게 될 것이다. 어쨌든 사주에 자가 있는 사람은 을 4년에 저는 괜찮다. 특히 올 11월 달 한번 먼저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주에 이 하나 인자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반문하시는 분이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부분에서 생각하고 틀리지 않아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불필요한 것은 싹 걸러내고 이 정도 정도는 충분히 괜찮다. 이 정도는 참고해서 해볼 만하다. 이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인자가 있는 사람 올 11월부터 출발하자.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올해 갑진년, 갑진년의 주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서서히 밑밥을 깔았다면 올 11월부터는 앞으로 나아가는 해다. 전진하는 해다. 이럴 때 한번 치고 가자. 언제 치고 가느냐. 이럴 때도 치고 가지 않고 이럴 때도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것은 본인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고 이런 식이다면 쥐가 을사년이다면 이때는 분명히 일정한 부분의 성과를 줄 수 있으니까 부딪혀봐라. 자신 있게 부딪혀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